내일이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지 1년이 됩니다. 이 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고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붕괴 건물도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대로인 것은 가족을 잃은 유족과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작업자 6명이 매몰됐고 한 달 가까운 수색 끝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인데요. 붕괴된 층에는 가림막이 쳐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건물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이슈화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는 또 동질감이나 빙의가 되거든요. 그런 사고들에.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파트 8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던 작업은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 붕괴된 건물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대형 작업인 만큼 난항도 예상됩니다. 배치랑 바닥은 저희 구사길 앞에 될 거고요. 기둥이랑 코어 부분은 저희 DWS 재산에서 인양하는 방법입니다. 사고 이후 손님 발길이 뚜껑 낀 주변 상가. 곳곳에 빈 점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날아온 먼지와 시멘트 가루에 고생했는데 향후 철거 공사도 걱정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손님이 오신 분들이 물건을 실으러 가면 차가 덮여 있어요. 시멘트 가루가. 그러면 손님은 저희한테 화를 내요. 이게.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감리 등 20여 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됩니다. 유가족들은 내일 사고 현장 앞에서 당시 영상과 기록을 되돌아보며 안전을 다짐하는 추모식을 엽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